안녕하세요, 유세입니다. 오늘은 점점 자신감 커지는 말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외로 자기 자신을 이제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자기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 굉장히 그냥 이기주의,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어떤 이기주의라는 거 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자기애가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스스로를 잘 돌보는 거거든요. 그야말로 왜 이렇게 사랑하면 돌보게 되잖아요, 누구든지. 그중에 이제 제일 큰게 뭔가 하면 자기를 돌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막 응원하는 거,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. 그러면 막 자식들이 정말 잘하고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음악을 하든 뭘 해도 막 정말 잘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원해요. 그리고 응원해주고. 잘 되면 너무 좋아하고, 이제 좋은 말 해주고,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도 그런 말을 해주나? 막 응원하고, 막, 진짜 잘할 수 있어. 잘할 거야. 화이팅! 뭐 이렇게 스스로한테 잘하나?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사람, 나 스스로를 믿고, 응원하고, 그 다음에 비난하지 않고, 이제 그런 걸 잘해야지 그야말로 진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자기를 응원을 왜 해야 되나 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신감이 커져요. 그러니까 점점,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커지면 점점 잘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잖아요. 잘하게 되면 또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러면 또 자신감이 붙어서 자신감이 커져서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을 일으키죠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이 커지면 불안감이 일단 줄어들고 기분이 좋잖아요, 자기가.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. 그러면 이제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, 하는 일이.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어때요? 하는 일도 재미없고 뭐 계속 불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요?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말습관에서 자신감을 점점 더 붙일 수 있는 말습관을 이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.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뭘 잘못해놓고 막 그냥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계속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나 때문이야 막 이런 거. 물론 이제 그막 자기를 잘못해놓고도 막 합리화시키고 막 자기 탓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. 일단 자기 스스로를 막 비난하는 말을 막 내뱉고 막 자기를 막 상처 입히고 이러는 어떤 습관은 대단히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나를 비난하지 않고, 다시 응원하고, 이제 다시 기회를 주자.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. 나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, 좀,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,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잘못해놓고, 아니야, 이거 내 탓이 아니라 제 탓이야. 뭐, 남 탓이야.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를 더 망치는 거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, 일단, 그, 일이, 잘못된 건 모두 다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막 나는 그래 안 돼라고 이제 막 이렇게 좌절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. 예를 들어볼게요.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어학 수업을 이제 탁 작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탁 결제를 하고서 어학 수업을 들었어요. 근데 보통 요새 이제 온라인 수업들이 어떤가 하면 일단 수업을 탁 사면 그게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쓸 수가 있어요. 이게 막 영원 무궁이 이제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뭐두 달, 뭐세달 이제 이게 다그 이제 그 어학 그 온라인 수업마다 다른데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두달 동안 이제 쓸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끊어놓고 이걸 차일피일 계속 미룬 거예요.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막 늦게 일어나거나 귀찮거나 이렇게 해서 안 하게 된 거죠. 이게 그래서 이제 2개월이 쑥 지나갔어요. 그런데 이제 제대로 수업은 못하고 기간만 지나간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, 내가 그렇지 뭐. 내가 무슨 공부야. 아유, 됐어. 막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막 자기를 탓해요. 난 원래 그런 수준이야. 막 이러면서.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공원, 동네 공원을 뛰기로 한 거예요.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처럼 뭐딴 운동하기도 애매하니까 이제 공원을 뛰기로 했어요. 너무 추워진 거죠. 이게 나가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답을 다시 입을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면서, 아이, 관두자. 내가 무슨 운동이냐. 내가 그렇지 뭐.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걸 하겠어. 내가 원래 의지박약 아니야. 막 이러면서 자기를 또막 탓하면서 결국 화지도 않는 거죠. 책 사다 놓고 이제 한달 내내 표지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. 아유, 무슨 책이야. 막 자책하고 일렙 팽개치고. 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으로 딱 레벨 다운 시켜버리는 거죠. 나 스스로를. 다 포기하고.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죠.
이제 뭘 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던 것보다 작정했다가 실패하면 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, 자신감이.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자책하지 말고. 기한이 다 지나가 벌써 이제 뼈 아프게 돈을 날렸는데, 아, 다시 도전하자. 한 번 날리지 두 번이야 날리겠어 내가. 설마 지금 다시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지. 나 스스로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. 이렇게 하는 거죠, 스스로. 그렇게 긍정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마음의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입으로 이제 그런 말 습관을 겉으로 내가 들리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나 스스로한테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듣잖아요. 그러면 아, 감사하게 기회를 얻었으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너무 추워서 이제 운동 못 나가고 이제 또 막 이제 또 예전과 달라졌어요. 그래도 아, 방법을 좀 바꿔보자. 그 이제 실내에서 하자. 너무 추우니까 계속 밖으로 나와서 공원 뛰기로 하는데 이 날씨에 어떻게 나가서 공원을 뛰겠어. 실내에서 하는 걸로 쉬운 것부터 하자. 스쿼트부터 좀 먼저 하자.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한테 자책하지 않고 기회를 더 주고 대안을 마련해주고 다시 해보자라고 나 스스로한테 들리게끔 얘기하는 거. 다시 해보자. 아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뭐.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나의 자신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. 나를 단정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나를 단정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나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말은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. 이런 말 습관은 하지 않는 거예요. 내가 원래 그런 걸 못해. 아우 내가 그게 전문 분야가 아니야. 아 그거 아무나 해. 나 그거 못해. 이제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죠. 가능한. 뭐 이제 그 굉장히 어떤 쪽 뭐 목소리가 굉장히 좋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.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. 유튜브 한번 해보지 그러세요.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어떤 한 그 상담자하고 그 진로 코칭을 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 외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근데 너무 예쁘고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말을 되게 이렇게 조곤조곤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유튜브 하시면 참 잘할 것 같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글쎄요. 막 이렇게 하니까 벌써 얼굴 딱 써 있어요. 전 그런 거 못해요.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유튜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그런 쪽은 난 못해요 라고 일단 이렇게 딱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이 이제 귀로 안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나를 어떤 단정하는 생각, 말, 거우 전 그런 거 못해요. 이렇게 한다는 거는 되게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저도 이제 하나 반성을 했어요.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조차 저 살림 되게 못해요. 막 이런 얘기 막 무슨 자랑이라고 막 맨날 하잖아요. 나 살림 젬병이야. 이제 근데 이제 이 원고 쓰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. 저도.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난 정말 살림을 젬병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단정할 만한 사람인가? 생각해 봤어요.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. 저는 김치볶음밥도 잘하고 참치 주먹밥도 잘하고 이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로 이제 아침상 차리는 거 주말에 가족들한테 이런 것도 잘하고 파스타도 그래도 웬만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렇게 잘하는 거 하면 한 10가지는 이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복잡한 건 못하는 거죠. 저는 뭐 그 나물 무치고 이런 것도 못하겠어요. 전골 끓이고 이런 것도 잘 못해요. 육수 빼고 막 이런 것도 잘 못해요. 그런 거 안 하고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뭐. 그냥 잘하는 것도 뭐 이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.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나를 살림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 앞으로는. 이렇게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. 여러분들이 어떤 걸 유난히 못한다 그러면 아 나 그거 못하잖아 라는 얘기를 우리가 겉으로 내가 듣도록 입 밖으로 내지 마시자. 그게 단정하는 거 좋지 않고 처음부터 뭐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.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잘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는 나 스스로도 잘 모른다. 이렇게 생각하자고요. 그래서 나를 함부로 단정짓는 말을 해서 나를 가두지 말자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해보지 뭐. 하면 되지. 못할 게 뭐야. 잘할 수 있어. 이런 어떤 말습관을 내가 지금 현재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쓰자. 훨씬 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자. 이렇게 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이런 거죠.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회의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, 그런 소통 같은 거, 나는 정말 너무 못해. 난 이런 거 정말 못하겠어. 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. 그래서
해보지 뭐. 온라인상으로도 내가 진짜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이런 뭐 줌이나 뭐 어떤 그런 회의, 온라인 회의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내가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지 뭐. 못할 게 뭐야? 잘할 수 있어. 하면 되지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보고서 기일이 갑자기 확 땡겨졌다. 그럼 막 투덜대면서 뭐, 그걸 어떻게 그걸 해? 그건 절대 할 수가 없는 시간, 절대 시간이 부족해. 뭐, 막 이렇게 해서 내가, 이제 그 말을 내가 듣고 뇌가 막, 그건 못하는 거야. 이렇게 인식하기 전에 이제 그건 입을 딱 다물고, 그래, 해보지 뭐. 못할 게 뭐야? 할수 있어? 잘할 수 있어? 이렇게 말습관을 하는 게 나를 점점 자신감을 끌어올립니다. 그리고 뭐, 창업 준비나 뭐, 내년 계획 세우는 뭐 이런 거. 잘할 수 있어. 그래, 해보자. 하면 되지, 뭐. 이런 거. 못할 게 뭐야. 이렇게. 이런 말습관을 들이시자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볼까요? 세 번째는 나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응원이 봇물처럼 쏟아진다. 이런 말 있잖아요. 되게 좋죠.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. 그러니까, 우리 왜 좋아하는 스포츠팀 있잖아요.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 막 이런 거. 막 난리 나잖아요. 지금 물론 이제 시즌이 아니지만,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, 이번에 그 야구 시즌에 무관중 그 경기도 많이 하고 해서 너무 안타까웠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야구에서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잖아요. 그러면 가서 막 난리 나잖아요. 야구장에 가면 막 소리 지르면서. 아니, 내돈 들여서 가서 막 내가 소리 지르는 거죠. 그리고 뭐, 잘한다! 막 이러고 막, 자기 좋아하는 선수 나오면 잘생겼다! 막 소리 지르고.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? 막 난리치고 막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막 서서 난리치고 막 이러잖아요. 그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거죠. 그런데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일단 출근할 때부터 그런 이제 야구장에서 나 소리 질렀던 걸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이제 홍길동이면 오늘 출근할 때부터 오늘도 홍길동 파이팅 막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출근하기 싫어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소리를 내서 나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야구장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. 이제 막 그런 뭐다 이제 보고서 다 써놓고 나서도 오늘 속도전이야? 왜 이렇게 빨라? 잘했어! 뭐 이런 거 나한테 보고서 다 써놓고 이제 컨펌 받고 와서 이제 무조건 날 칭찬하는 거죠. 오늘 보고서 완벽했어. 아까 팀장님 칭찬하는 거 맞지? 잘했어. 예상보다 또 빨리 컨펌 받았으니까 이후에 이제 준비할 시간도 이제 많아졌어. 인정받았어. 눈도장 찍었어. 잘했어. 근데 본인을 칭찬할 때 어떻게 되냐면 뭔가 내가 행동한 거, 내가 성과를 낸걸 갖고 칭찬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한 일,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면서 칭찬하고 응원하는 거, 굉장히 나의 자신감을 확 높이는 그런 일입니다. 이직해서 첫 출근했잖아요. 막 칭찬하고 나 스스로를 잘했어 막 이렇게 응원하는 거죠. 홍길동 화이팅 막 이렇게. 그럼 아침에 이제 몰입해서 뭔가를 막다 해놓고 나서 일찍 일을 끝내서도 잘했어, 오전에 다 끝냈어, 잘했어, 막 칭찬해 주는 거죠. 오후에도 파이팅 이런 거.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말을 지금보다 한 10배쯤 더 하자. 이걸 여러분들 목표로 삼으세요. 나를 응원하는 일이 참 낯서니까 10배쯤 목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, 여러분.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우리가 점점 자신감을 높이는 그런 말습관으로 정말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 일상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